스마트 증설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스마트 증설은 이더넷 모듈과 다양한 통신 디바이스 간의 통신 서비스입니다. PLC, 인버터 및 스마트 IO 등과 통신 시 사용 가능합니다. 오토 스캔 기능을 통해 연결된 디바이스 구성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으며 진단 변수 할당 기능을 통해 에러 내역을 간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모듈은 XGT E-NET, 모드버스 TCP, 라피넷 버전 2, 이더넷 IP 중 원하는 프로토콜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XGT E-NET과 모드버스 TCP는 P2P 서비스를 통해, 라피넷 버전 2와 이더넷 IP는 스마트 증설 서비스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EFMTB 모듈 기본 설정에서 라피넷 버전 1과 버전 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FMTB 모듈 기본 설정 창에서 라피넷 프로토콜 드라이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isable은 라피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피넷 버전 1은 모듈 OS 버전 6.0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라피넷 버전 2는 모듈 OS 버전 8.0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버전 2부터 스마트 증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증설 서비스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스마트 증설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EFMTB 모듈의 기본 설정을 마친 후 마우스 우클릭, 항목 추가, 스마트 증설을 선택합니다. 오토스캔을 누르기 전에 보이는 모듈 리스트는 실제 구성이 아닌 예시 구성 목록입니다. 오토스캔을 선택하면 실제로 연결된 통신 디바이스의 구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을 눌러 입출력 변수 및 진단 변수 영역을 지정합니다. 입출력 변수는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영역, 진단 변수는 모니터링을 위한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XGK CPU는 D영역, XGI는 M영역에 자동 할당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정 방법은 PLC 12강 2, 라피넷 통신 실습을 참고하십시오. 입력 홀드 클리어, 출력 홀드 클리어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출력 유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XG5000 좌측 프로젝트 창에서 기본 네트워크, EFMTB 모듈 하단에 추가된 스마트 증설을 더블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통신 디바이스 동작 설정 탭의 설정 항목에서 CPU 또는 통신 디바이스 에러 발생 시 출력 유지 항목을 체크하면 운전 중 CPU 또는 통신 디바이스에서 에러가 발생해도 출력값이 클리어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입력 유지 기능은 최근 추가된 기능으로서 XG5000 4.52.1 버전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입력 유지 기능 역시 출력 유지 기능과 동일하게 에러 발생 이후 입력값이 클리어되지 않고 유지되는 기능입니다. 라피넷 마스터 설정에 있는 핫 스왑 옵션은 무엇인가요? 핫 스왑 설정은 입출력 유지 설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핫 스왑은 모듈 고장 발생 시 운전을 속행하는 기능입니다. 핫 스왑 설정을 하지 않으면 에러 발생 후 리셋하기 전까지 운전이 정지됩니다. 또한 핫 스왑을 설정하면 고장 복원 시 에러가 자동으로 클리어되며 모듈이 정상 동작합니다. 먼저 핫 스왑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라피넷 통신 중 슬레이브 모듈 고장으로 에러가 발생하면
EFMTB 모듈의 운전이 정지되고 에러 원인을 복구하더라도 수동으로 리셋하기 전까지 에러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으로 핫스왑을 설정했을 경우입니다. 라피넷 통신 중 슬레이브 모듈 고장 시 에러가 아닌 경고가 발생합니다. 또한 EFMTB 모듈은 운전을 속행합니다. 에러 원인이 복구되면 EFMTB 모듈에서 자동으로 에러가 클리어된 후 모듈은 정상 동작하게 됩니다. 라피넷 마스터 설정에 있는 핫스왑 옵션을 선택하면 통신 에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핫스왑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더넷 연결을 제거한 상황입니다. 마스터단에서 스마트 증설 전체 EB 에러 항목이 올라오고 운전 중 EB 탈락 에러도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슬레이브단 모니터값 변화를 통하여 어느 슬레이브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이 정지되고 에러 원인 해결 및 리셋을 해야 다시 운전합니다. 핫스왑 설정 후 이더넷 연결을 제거했을 때 나타나는 진단 변수 모니터 창입니다. 모니터 값에 스마트 증설 운전 중 EB 탈락 에러가 아닌 스마트 증설 운전 중 EB 탈락 경고 핫스왑 온 항목이 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라피넷 통신 구성이 라인인지 링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L 디바이스는 링크, 즉 통신 영역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창의 변수 설명, 변수 보기를 통해서 라인, 링 토폴로지에 대한 디바이스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디바이스 주소를 모니터 창에 등록하면 현재 장치의 구성이 라인인지 링인지 알 수 있으며 LNM 값을 통해 어느 부분에 통신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L37,594와 L37,595비트를 살펴보면 L37,594가 온 상태이므로 라인 구성으로 사용 중이며 L37,595가 오프 상태이므로 링 구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3761번 워드를 살펴보면 헥사 0114라는 값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헥사 국번 01번과 14번 사이의 링 구조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증설 FAQ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